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멋있는 남성분이시고요. 네. 예, 어떤 노래를 한번 교정해 보실까요? 기장갈매기라고. 기장갈매기. 기장갈매기? 나 네. 부산갈매기는 들어봤는데. 예, 나훈아 선생님의 기장갈매기.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불러 볼게요. 자, 시작. 아, 지금 바로 부릅니다. 예, 예. 네네. 그럼 내일 부르시려고? 우리 한숨 자고 네, 부르실까요? 내일은 저희가 생방을 안 하는데. 예.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쳐다보면 다섯 개로 보이는 오륙도 돌고 돌면 나를 치는 내가 바로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아, 여기까지 일단 네. 들었습니다. 자, 첫 한 소절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네, 여기서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네, 이거 하고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어느 걸로 할까요? 2번이 조합이네. 네, 2번이 조합이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동 이게 아니라 동 편하게 말로 동쪽에서 시작 동쪽에서 네, 그렇죠. 바라보면 그렇죠. 이렇게 멋을 내지 말아야 오히려 멋이 나는 겁니다. 이 네. 노래는 멋을 내면은 멋이 안 나는 노래거든요. 네. 동쪽에서 바라보면 시작 동쪽에서 바라보면 오 목소리가 보이고 목소리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네. 네. 또 이분이 또 3초를 못 넘겨. 네. 동쪽에서 바라보면 좀 개가 천선한 것처럼 보이다가 이제 여섯 개로 보이고 또 그 모습을 또 보려. 여기도 그냥 여섯 개로 보이고 여섯 개로 보이고 말하듯이 시작.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사람 달라졌다. 그러니까요.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좀 어떠세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소절 시작. 서쪽에서 쳐다보면 여섯 개로 보이는 네, 거기도 네. 서쪽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서쪽에서 바라보면 이런다고. 네, 네 이거를 서쪽 편안하게 서쪽에서 시작. 서쪽에서 쳐다보면 다섯 개로 네. 보이는 네 다섯 개로 보이는 시작 다섯 개로 보이는 네. 보이 이러니까 소리가 접절리죠 이가 아니라 보이는 소리를 이게 성대를 열어주듯이 보이는 시작 보이는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네. 잘하시네.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노래가 좀 더 쉬워지고 그리고 편안해지잖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동쪽에서 다시 한번 앵콜 시작.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그렇지. 그렇죠. 서쪽에서 쳐다보면 다섯 개로 보이는. 그렇지. 아, 이자 너무 좋았어. 이자 제가 그렇지. 네 흐려지나 봤는데 진하게 그대로 불렀어요. 이자 보이는 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아리따운 또 하이톤의 네. 여성분이신데 어떤 네. 노래를 한번 교정받고 싶으실까요? 제가 비성을 잘 쓰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예예. 자, 어떤 노래인지 한번 출발해볼게요. 그때 그 사람 해보겠습니다. 아, 그때 네. 그 사람. 네, 좋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요. 그러네.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또 언제나 말이었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네, 여기까지 일단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비성을 잘 쓰고 있어요. 네. 네, 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네. 비 이렇게 비강을 열어서 비 그냥 우리가 육성이나 인후상부성으로 쓰게 되면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렇게 할 것을 비강으로 우리가 공명을 시키게 되면은 비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노래는 오늘 뭐 비가 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불러보시겠다고 했는데 좀 촉촉하면서도 그리고 애잔한 느낌을 주는 게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네. 네 그러려면은 지금은 이제 전화 주신 분은 뭐냐면 노래는 잘하시고 비성도 잘 쓰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 뭘 고쳤으면 좋겠냐면은 음정 포인트가 낮아서 내가 비 이거 아래로 좀 준단 말이죠. 이거를 네. 비 이러니까 두성이 돼버리는 거라. 이게 뭐냐면 비성이 돼야 되는데 비 낮으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부드럽긴 한데 무겁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음정 포인트를 올릴게요. 음정 포인트를 올리는 방법은 우리 입 천장을 열어주는 것이죠. 입 천장과 코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비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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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네 밝아진다 밝아진다. 오 잘한다. 그래서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시작.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오케이 자 이건 이제 낮춰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자 음정 포인트 위로 올립니다. 시작.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또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옳지. 또 사랑해. 자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짠짜잔짜잔짜잔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오, 오 엄청 이제 애잔해지는 그런 느낌이 이제 신났다 이제. 그 신나신 건 알겠는데 저 네. 어. 그렇게 약간 오히려 우리가 흔히 이제 슬픈 감정을 내려면은 네네. 본인이 무겁고 막 슬픈 느낌을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렇게 포인트를 높여서 밝게 할수록 우리 역설적으로 이렇게 더 애잔하고 슬픈 게 전달이 잘 되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아까처럼 이제 두성을 쓰게 되면은 음정 포인트가 낮잖아요. 그렇게 막 슬퍼져요. 근데 이 노래는 슬픈 노래긴 하지만 너무 슬픈 노래가 아니라 촉촉하게 가슴을 적시는 그런 애잔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정 포인트가 위로 올라가는 비성을 써야 된다. 그래서 비 아래가 아니라 비 위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위로 올리는 음정 포인트가 올라가는 비성을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 예뻤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피망가입니다. 아, 예, 실시간 예 참여 연결이 됐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호석 작곡가님, 네네. 방송 좀, 예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반갑습니다. 방송도 많이 네. 방송도 많이 보고 네. 예, 그 노래교실 그 꾸준히 들으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좌, 동영상 네. 강좌 도움이 많이 좀 되던가요? 엄청 많이 되죠. 오, 그래요. 아,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연결돼서. 아, 진짜. 네. 자, 생이에요. 좋아, 좋아, 좋아요. 네. 자, 어떤 노래 오늘 한번 해볼까요? 간대요 글쎄. 간대요 글쎄. 자, 그러면 한번 불러볼게요. 하야 간대요. 또. 하야 간대요. 옳지. 이 한 잔 커피를 마시고 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친구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일단 요 기교들을 잘 쓰시고 계시고. 어, 전 그 소재가 많아요. 네. 그리고 요 발성도 네 이렇게 짱짱하게 돼 계시는데. 네. 제가 볼 땐 딱 하나 아쉬웠던 게 네 요 완급 조절이 네 살짝 이 지금 중앙에 이렇게 몰려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강약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일단은 뭐냐면은 이분이 전이 발성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짱짱하게 들렸다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우선은 네.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 몇 가지 장치만 하면은 인물이 완전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자 우선 가야 한대요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시작. 가야 한대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흉내를 내면 이러거든요. 가야 한대요. 네, 뭐 이게 삽살개가 막 물어뜯듯이 좀 이렇게 네, 노래를 하시거든요. 네. 아 근데 너무 그렇게 도전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보다만 가야 소리를 밀면서 가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시작. 가야 한대요. 오. 오 이렇게만 해도 또 달라졌죠? 네, 좀 부드러워졌어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저기 저 여기 명치 있는 부분, 자 복부 네. 명치 있는 부분을 손으로 한번 살짝 대어볼게요. 네. 자 벽 됐죠? 네, 네. 거기를 볼링을 하듯이 볼링을 할 때 스르르 미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듯이 가야 요 두 글자만 할게요. 쭉 밀어볼게요. 시작. 가야. 네 잘해서 가야 한 가야 가야 어머 안 잡혀 가야 거기가 이어서 아니 잠깐만 뭘 할지 설계도가 지금 없어서 그래요 가야까지 가야 시작 가야. 아니 잠깐만 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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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요. 오 이분은 또 그렇지, 어려운 그렇지. 거는 또 아주 잘하시네. 네. 이중 큰 그러니까. 놈까지 하셔서 네 이 한 잔 이 한 잔 커피 커피를 네 마시고 나면 마시고 나면 마시고 나면 아 이분은 그렇지.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네 남 네. 타인 아 타인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대요. 잘했어. 지금 네 전화 주신 분이 다른 거는 이제 다 잘했고 네. 가야 할 거기다가 네 아무리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라도 가야 이렇게는 하지 말고 가야 한대요 이렇게만 이제 하십니다. 이제 한자 할 때 뒤집는 목이 들리나 모르겠다. 흥흥 이거 한대요. 예. 자 할까요? 예예. 예. 네. 가야 한대요. 오오 지금 네 지금 이거 계속 이거야. 들으시면서 요거 요대로 하시면 딱인데요. 방금 딱 하신 네. 거 있잖아요. 딱 요대로만 네. 하시면은 최고의 이제 명가수가 되겠어요. 아 예예. 예. 네. 지금 이제 네 우리가 교정을 받아본 느낌.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지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바로 딱 바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뭔가 좀 고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예예예. 예, 예. 네. 맞아요. 그 제 잘못된 거 평소에 네. 그 노래할 때 그 잘못된 거를 좀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진짜로. 떨어지는 거. 옳지. 소리 내지르는 거. 옳지. 배 힘 안 주고 쭉 유지하면서 못 가는 거. 그렇지. 뭐 그냥 저를 뭐 평소에 네. 계속 보셨던 것처럼 네. 너무 정말 컴퓨터처럼 아니 근데 또 그렇다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요청하신 대로 다 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기가 탄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네. 일단 그런 거 몇 개만 장치를 바꾸면 아주 최고 1급 가수가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러니까요. 1급 가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럴 때 우리 기분이 좋죠. 맞습니다. 네. 화끈하세요. 제가 끊기 전에 끊어버리셨어요. 아주 네, 방송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교정... 네. 네, 또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선생님. 네네. 네. 연결된 겁니까? 아 연결된 겁니다. 오 예. 예. 오 예. 반가워요.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네. 그래 오늘 고민거리가 뭐라요? 제가 갈지 같은 데 좀 나가고 보고 싶어갖고요. 네네. 외돌아보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외돌아보 그 윤복희 선생 노래. 네. 그래 평소에도 애교가 막 이렇게 많은 기라요. 저 별명이 애교 덩어리예요.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 떠나갈 당신을 붙잡을 줄 알고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오. 오 예. 오. 여기까지 다 들었는데 일단 감성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네네. 네. 이 갈 때면 가지 왜 돌아보오 이렇게 마지막 직전까지는 처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오, 그러니까요. 네. 제일 마지막 요 끄는 처리 요거가 조금 저는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요. 호흡이 좀 딸리죠 선생님. 예, 그게 지금 뭐냐면은 큰 문제인데. 배를 끝까지 밀지 않는 그런 증상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명치 손을 또 한번 대봅니다. 보통 우리 가요를 할 때는요, 복부힘을 사용을 하는데 그 창밖계절이라든지 열애 같은 이런 호소력 위주의 노래가 아닌 한은 대체로 하복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복부, 여기 명치를 밖으로 밀어내줘야 된다는 거. 배가 안으로 꺼지면 안 됩니다. 밖으로 밀어내줘야 됩니다. 네. 우선 갈래면 가지 먼저 해볼게요. 시작.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오. 네. 또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오. 네, 여기까지. 당신을 붙잡을 줄 알고 네. 갈래면 하지 왜 돌아보오. 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이제 했습니다. 갈래면 가지 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자 여기 이제 상황이 뭐냐 하면은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다가 저 사람이 나를 버리고 이제 떠난단 말이죠. 네. 예 그런데 저 사람이 가면서 나를 자꾸 되돌아보는 겁니다. 좀 애절해야 되는데 애절하지 않았나? 이제 서서히 이제 네 세뇌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네. 자꾸 되돌아보는 뜻은 그 사람도 미련이 있어서 좀 그러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가 두 번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고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 자기 혼자 지금 생각이죠. 아, 네네. 독백, 그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생각이 아니라 이제 저 사람한테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 두 개가 완전 다르게 이렇게 어떠세요?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 느낌은 아는데 노래로 표현이 안 된다. 느낌은 아는데 표현이 안 된다. 자, 그 표현은 이제 해보자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렇지. 자, 그럼 여기 이제 방법이 있는 네. 게 자, 여기 명치 있는 부분을 밖으로 스르르 밀면서 갈래면 그 다음에 숨 쉬고 가지 그 다음에 또 숨 쉬고 왜 돌아보. 배를 계속 세 번을 밉니다. 한 번 갈래면 두 번째 가지 또 세 번째 왜 돌아보. 자 시작.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 그렇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갈래면 가지 왜 돌아보.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열대서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왜 돌아보오를 이렇게 다 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왜 돌아보. 두 번째 이렇게 흐느끼듯이 두 번째래요. 자, 안 그렇지 안 되겠다. 자 일단은 뭐냐 하면은 요 감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일단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요. 자 손바닥을 펴고 자 선서. 선서. 네, 따라하십시오. 선서.
손서. 나는 이 부분을 노래할 때. 나는 이 부분을 노래할 때. 부끄러움도 모두 물리치고. 부끄러움도 모두 물리치고. 배를 덜덜 떨어서 슬프게 노래할 것을. 덜덜 떨어서 슬프게 노래할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굳게 약속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굳게 약속합니다. 옳지. 옳지. 좋습니다. 아, 하셔야 돼. 약속했으니까. 예, 그래서 네. 배를 덜덜 뜬다 그래서 왜 돌아보고 시작. 네, 알겠습니다. 떨어 빨리 떨어야지. 네. 처음부터 할까요? 뭘 처음부터 해 지금. 네. 저 시간 가. 그래. 여기부터. 네. 네. 갈려면 가지. 왜 돌아보? 우와! 오, 보 우와. 나왔어, 보 나왔어. 오, 네, 네, 지금 느낌 어떠세요? 선생님이 덜덜 떨어라고 해서 떨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떨어보고 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좀 필이 오네. 그렇죠. 아, 필이 온대, 필이 온대. 필이 온대, 필이. 네, 좋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그다음에 자 여기서 연결해서 왜 돌아보? 해서 그다음에 떠나간 당신을. 붙잡을 줄 알고. 아 이제 벌써 네 자신이 벌써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 떠나간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그렇지. 붙잡을 줄 알고. 이렇게. 그거는 네. 독백으로 또 했거든. 네. 이게 지금 막 필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필이 오죠. 네네. 그렇죠. 떠나간 당신을 붙잡을 줄 알고. 이렇게 지금 부르셨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해놨지만은 어떠세요? 너무 장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앞에 가르쳐 주셔서 바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또 네. 네, 겸손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 떠나간 당신을 한 번 더 시작. 헤이. 떠나. 또 이런 반전이 이제, 나오네. 이제 목이 막내입니다. 그렇죠. 이거 슬퍼라. 네, 이건 슬퍼서 그런 거예요. 슬퍼서. 슬퍼서. 네. 네. 눈물, 슬퍼서 목이 잠깐. 그렇죠. 눈물 콧물 재채기가 다 나온다. 시작. 떠나갈 당신을 붙잡을 줄 알고. 오, 또 그 뒤에 갈려면 가지 왜 돌아보? 어 마지막 그만 왜 돌아보? 여기 또 아까 선사했던 거 나는 눈물 콧물 재채기 나도록 배를 들들 떨면서 울겠습니다 했던 거 왜 돌아보? 왜 돌아보? 좋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자, 하시면 되겠네. 자, 이 네. 배를 들들 떠는 것을 복부 바이브레이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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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라 그랬죠? 복부 바이브레이션. 아, 들으셨네. 저 평상시에 이호 수씨 그 노래 강의를 되게 자주 들어요. 오, 그러니까 용어 다 알고 그래서 계시네. 거기서 용어를 많이 배워서 적었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빨리빨리 되는구나. 네,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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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유쾌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좀... 네. 네. 네.